안녕하세요. 이번 수질환경기사 1차 최종 합격한 후기를 남기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서울소재대학에서 환경관련 전공을 하고 있는 4학년 학생이고요. 이번에 취업준비를 하면서 수질기사를 취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공부랑 같이 병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합격을 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필기랑 실기 체감 난이도는 1차 필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개념 문제도 기출 문제에서 많이 나왔고 계산 문제도 다 평이하게 나와가지고 난이도가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고, 대신에 7기 같은 경우는 필답형이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에서 한 10개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도 나왔고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졌었는데, 대신에 이제 작업형 같은 경우가 통인 하나만 나와가지고 운이 좋게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 정리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1단원부터 5단원에 있는 내용들을, 책에 있는 내용을 다 노트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시험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만 달달달달 외우면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면 좋겠지만 차라리 오답 노트를 만드는 시간을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오답 노트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질환경 기사를 취득했기 때문에 고경미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념 설명서부터 문제 풀이까지 되게 자세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고경미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수질에 대해서 많은 개념이나 아니면 공식들 같은 것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교수님의 강의를 믿고 따라가 보니까 수질환경 기사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환경 기사를 공부를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충대충 공부하면은 정말 점수에서 대충대충 공부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 한 문제, 한 가지의 개념 같은 것들도 꼼꼼하게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기 합격하고 이제 실기 시험을 볼 때까지 텀이 조금 있어요. 근데 이제 필기 시험을 보고 발표가 날 때까지 한 10일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필기 공부하면서 외웠던 것들이 많이 휘발이 되기 때문에 발표가 나고 이제 바로 실기 준비를 들어가시는 걸 권장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쉬어야지 하면서 일주일, 이주일 쉬다가 공부를 다시 시작하니까 공식도 많이 까먹고 내용도 많이 까먹어서 되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필기가 끝나고 나서도 바로 실기 준비를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